이렇게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문제는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병상도 빠르게 차고 있다는 겁니다. 2, 3주 안에 대구의 확진자 수가 만 명을 넘길 거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건혁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대구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199명입니다. 역대 최다였던 하루 전보다 9명 더 많습니다. 경북도 2,901명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중증 위험도가 계절 독감의 2배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확진자 폭증에 따라 중증 환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구의 중증 환자는 122명. 이 가운데 48명은 위중한 상태입니다. 위중증 환자 치료 전담 명상 가동률은 2월 10일 34.2%에서 일주일 만에 49.4%로 15%포인트 이상 높아졌습니다. 경북도 중증 환자가 39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5명 늘었습니다. 위험도를 나타내는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 그 위중증 신규 재원자 이런 거는 200까지 나뉘어도 상대적으로 다 증가 추세에 있다고.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3월 중순쯤 전국의 하루 확진자가 27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전국 확진자 가운데 비중을 감안하면 대구는 1만 명대 초반에서 1만 3천 명대, 경북은 8천 명대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중증 명상은 3배 이상 인력이 필요해 병상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지금 같은 유행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응 수단은 여전히 백신 접종이라고 강조합니다.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의 4차 접종과 함께 미접종자들은 예방접종을 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 외에 독감 백신과 비슷한 방식으로 제조한 노바백스 백신 접종도 시작돼 3월 6일까지는 위탁 의료기관에서 당일 접종이 가능합니다. 2차 접종까지 완료한 경우에는 감염 예방 효과는 약 90%, 중증 및 사망 예방 효과는 100%로 나타났습니다. 중대본은 위중증 환자 발생 상황과 의료체계 관리 역량을 감안해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 두기 조정안을 내일 발표합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